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응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한교과서 등을 개발해 균형 잡힌 역사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해 민병희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역사관을 주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갖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도 교육청은 두 가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교과서 개발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작년에 자체 제작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쓰고 있는 인정도서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국정교과서에 대항해 이 같은 역사 인정도서를 편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가르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정교과서에서 소홀한 향토 역사를 장학자료로 적극 개발, 활용하는 겁니다. 강원도의 윤희순 여사 항일운동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항쟁 등 지역의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역사를 개발해 공유하는 겁니다. 이런 대응책은 교과서 이외의 자료를 교육청과 학교에서 개발해 쓰도록 한 교육부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역사교육은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의 몫이지 정권과 정치인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포기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한교과서는 물론 보조교재까지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국정교과서 갈등은 확정고시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